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호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호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동성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을 우편투표로 받았습니다. 우편투표로 받았습니다.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장로님들 다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호주 전체의 61.6%가 찬성 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반대가 높았을 뿐 그의 모든 지역은 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호주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근거로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라는 설교도 좀 제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를 일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군중들을 숫자가 많으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신, 민주주의의 그 맹점이 그거죠. 사람들이 많이 택하게 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 예. 이것이 아주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그 맹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명목으로 군중들, 무리들, 사람들 숫자와 크기가 커지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지 커다란 의심이 듭니다. 자,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좀 화면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에서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를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마을에서 시진핑 초상화 부착 캠페인 논란. 왼쪽 그림은 십자가 예수님 그림을 이제 떼내고 시진핑 초상화를 부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들여보내시도 되겠습니다. 중국의 강서성 장시성이라는 강서성 사우스 이스트 쪽인가요?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붙인 예수님 그림, 십자가 그림, 성경 문구 그림을 떼내고 시진핑 초상화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서성의 그 마을은 기독교인들 숫자가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 지역의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기독교인들한테 병을 치료해주고
가난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공산당과 시진핑 총석이라고 가르치고 예수님 그림, 십자가 그림, 성경 문구 그림을 떼내고 시진핑 초상화를 붙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 600가정 넘는 가정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림 떼내고 시진핑 초상화를 453장을 부착했다. 전반적으로 1000장이 넘는 시진핑 초상화가 이렇게 붙여졌다. 이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그 뉴스입니다. 하지만 또 아주 굉장히 조그맣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 초상화를 걸지 않으면 빈곤 퇴치 지원금, 빈곤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몇 소수만 그렇게 응했을 뿐이다. 그렇게 또 대답하는 일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 후에 주민들한테 시진핑 초상화를 붙이게 하고 시진핑의 발언을 가르치는 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해가 결국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복 받는 것으로 여겼던 예수 신앙을 좀 더 바르게 세우는 진리에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은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녀왔고요. 우리 저 북녘당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번 북중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중국 지역을 다니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 이 시진핑의 중국이 더 강해지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이 거쪽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 강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둔감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일까? 세상은 점점, 마귀는 점점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둔감해하고 있거나 또는 피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호주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을 택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있고요.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일부러 잊거나 부정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중에 한국에 오게 됐고 그리고 한국의 국회에서 오래간만에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연설 내용을 장면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은 보시기를 좀 권면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이 드시던가요? 제가 보기엔 설교였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설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 문제가 뭐예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꼭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핵미사일의 전쟁이 아니라 더 깊은 전쟁이 무엇인가?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장하라고, 무장하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시는 시딩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좀 묵상하겠는데요, 이 전신갑주가 14절서부터 나옵니다. 다 무장할래, 다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14절서부터 나오는 무장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무장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건 뭐 방탄조끼 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흔히들 여기까지의 무기를 무슨 무기라 그래요? 흔히들 여기까지의 무기를 무슨 무기라 그래요? 보통 여기까지의 무기를 방어용 무기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무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무기를 말씀하나요? 예,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칼은 공격용 무기인가요? 칼과 꼭 공격만 합니까? 방어도 하죠. 칼은 공격용 무기만은 아니에요. 공격용과 방어용이 같이 하는 게 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격용뿐만이 아니라 방어용이기도 한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전에 방어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가 준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돌 갖고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억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되.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어? 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네? 그럼 나는 다른 것 갖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던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마귀가 기록된 말씀 갖고 공격해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그러면 또 기록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록됐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처음부터까지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됐을 때. 예? 마귀의 공격을 무엇으로 방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셨고, 그 방어는 곧바로 승리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뭘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딴 거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무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무기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드영락교의 모든 소그룹 운동들이 다 뭐예요? 예? 제자훈련반, 큐티 나눔반들, 성경 읽기반들, RTC 성경대학 다 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공격은 둘째치고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목사인 저보다 더 잘해요. 목사님은요, 약간 인정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했지 않은지 때로는 판단을 놓칠 때도 있어요. 마귀는 그럴 일이 없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무장이 없으면, 프로텍트가 안 돼 있으면, 예? 얼마든지 뭐, 그냥 뚫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드니에 신천지가 꽤 극성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예, 긍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드니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좀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요즘 신천지가 상당히 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를 공략하고 있느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을 특별히 공략한다 그래요.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을 상당히 공략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시드니에 맞는 전략이 뭐라고 바꾼 거예요? 60대 이상이 약하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말씀에 둔감한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뭐죠? 18절에 무슨 무기가 나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무기입니다. 아멘? 예, 기도도 무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보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외계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외계인들이 지구를 공격해 왔습니다. 바다에 어마어마한, 보통 외계인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던가요? 지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강한, 어마어마한 진화된 그런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지 않는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다에다 기지를 세우고 지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외계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세계 최고의 군대,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의 최고의 구축함들이 그 외계인들의 공격 앞에서는 추풍 낙엽같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지구의 최고의 예? 그런 무기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알고 보니까 저 뒤에서 더 중요하게 공격하는 곳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뭐였어요? 바로 지구의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통신 시스템, 하늘에 떠 있는 여러 가지 통신 위성들을 다 박살내려고 하는 그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는 뭐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더 어마어마한 전략은 뭐였는가 하면 지구의 통신 시스템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더 중요했던 전략이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파괴력이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도 전투기,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통신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반격할 수 없어요.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신이 안 되면 예, 그 엄청난 무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기도가 바로 통신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단정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에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거 다 묵상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둔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면 좋겠다. 입기를 권면한다. 이 말씀에 명령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하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늘의 말씀이 없으면 생존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존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적을 공격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꼭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예, 하나님과 통신이 또한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이겨요. 카톡, 이것 갖고 못 이겨요. 인터넷, 이것 갖고 못 이겨요. 하나님과 통신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통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 이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 접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늘 통신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힘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세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군사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